서울대학교는 지난 20년 동안 교수들이 총장을 직선제로 뽑아왔습니다. 그런데 서울대학교가 법인이 된 뒤 이사회가 총장을 뽑는 간선제로 바뀌었는데요. 이사회는 지난 6월 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1위로 올린 오세정 교수가 아닌 2위 득표자 성낙인 교수를 총장으로 선임했고 그 뒤 학내 구성원들이 반발해서 큰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학내 민주주의가 크게 후퇴했다는 건데요. 원인은 법인화 후 새로 만들어진 정관에 있었습니다. 정부가 이사회에 개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현직 총장이 다음 총장을 사실상 선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김세범 PD가 취재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법인이사회가 열리는 교수회관 앞. 교수와 학생들이 피켓을 들고 이사회와 오연천 총장의 자진사퇴, 총장 선출 과정 전면 개혁을 요구합니다. 이사회가 끝난 뒤 한 이사에게 총장 선임을 둘러싼 이번 사태에 대해 물었습니다. 제가 얘기할 위치가 있지 않아요. 그럼 총장은 언제쯤 나나요? 위치에 있지 않다니까요. 그 사이 이사회에 참석했던 오연천 현 총장도 급히 자리를 떠납니다. 새 총장으로 선임된 성낙인 교수의 총장 취임식이 채 일주일도 남지 않았지만 새 총장을 선임한 이사회와 평교수를 비롯한 학내 구성원들 사이에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체 서울대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서울대학교는 2011년 법인화 이후 올해 처음으로 이사회가 총장을 뽑는 간선제를 시행했습니다. 법인화 이전에는 교수들이 투표를 통해 직선으로 총장을 선출했습니다. 그런데 법인화 이후 바뀐 정관에 따라 이사회가 총장을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게 됐습니다. 평교수들과 교직원 등이 주축이 된 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오세정 교수를 1위 총장 후보로 이사회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사회는 공동 2위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성낙인 교수를 새 총장으로 결정했습니다. 평교수들과 교직원, 학생들은 서울대 구성원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총장이 되고 싶은 분은 대학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와 정부만 쳐다보게 될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고 정부가 바뀔 때마다 서울대학교는 휘청거리며 끌려갈 것입니다. 과연 이를 대학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교직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에도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장 선출 제도를 보완해야 하고 2차적으로는 이사회가 교직원과 국민들의 존중을 받는 이사회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지를 강구해보겠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커진 이유는 서울대 정관의 문제점 때문입니다. 지난 2010년 당시 한나라당에 의해 직권 상정돼 날치기 통과된 서울대학교 법인화법 이후 만들어진 서울대학교 정관. 총장과 교육부가 초대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처음부터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구조가 열린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다음 이사진 선임권도 현 총장과 이사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새 이사를 선임하는 기구인 이사후보 초빙위원회에 위원 7명 가운데 5명이 총장을 포함한 기존 이사들입니다. 결국 정부 입김으로 구성된 초대 이사진이 계속 자기 복제를 해나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또 현 총장이 후임 총장을 사실상 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총장과 교육부 양쪽의 입김이 많이 작용해서 최초 이사회라는 게 구성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다고 할 수 있고요. 그 이사회가 그 다음 이사회를 또 선정하고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뭐 민주주의 이런 거하고는 전혀 무관한 굉장히 좀 이상한 기묘한 이제 이런 구조가 됐다고 봐야죠. 이사회를 견제할 수 있는 기구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총장이 결정적인 잘못을 했을 때 총장을 해임할 수 있는 조항도 어디에도 없습니다. 서울대 법인화 자체를 반대했던 김명환 교수는 법인화된 교육법인의 이사회 전횡 문제가 결코 서울대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국공립대학들 전체를 대변하는 그런 기능이 어느 정도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학교가 법인화되면서 국립대학에서 빠지게 된 거죠. 나머지 국공립대학들 그야말로 교육부에게 이렇게 좌우되어가지고 총장 직선제들 뭐 속절없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거의 다 없어지다시피 했죠. 이런 문제가 있고요. 서울대학교에서부터 대학 교수의 목소리가 배제되는 그런 대학 운영 구조가 자리 잡게 된다면 서울대보다 교수진의 힘들이 더 약한 지방의 국립대학들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결국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교육부하고 그 다음에 기득권을 가진 뭐 어쨌든 뭐 기존의 총장 이런 쪽에서 정치적인 영향력들을 또 행사할 수 있게 되고 학내 구성원들은 완전히 배제가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게 이번에 서울대가 보여주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다른 국립대를 법인할 경우에도 똑같이 나타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서울대학교 이사회는 뒤늦게 정관 변경 등 제도 개선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크게 후퇴해버린 서울대학교의 민주주의가 다시 정상화의 길로 들어설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뉴스타파 김세범입니다.